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100% 합격 비법을 전수해드릴 이순석입니다. 현재는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술 자격증 중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자격증이 바로 전기기능사입니다. 왜 전기기능사냐?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인기 많은 이유 세 가지. 첫째, 전기설비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 채용. 둘째, 타 자격증보다 높은 취업률과 소득 보장. 셋째, 정년 없는 평생 직업. 자, 전기기능사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쌍대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를 알면 둘을 알 수 있는 문제를 묶어서 풀면 효과적입니다. 물론 시간도 절약되겠죠.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전기이론이에요. 요 전기이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립니다. 간략하게 쌍대관계를 가진 힘, 세기,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전기력을 가진 전기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자기력을 가진 자기장이 있습니다. 전기장은 줄여서 전장 또는 전계라고 하고요. 자기장은 자장 또는 자계라고 말하지요. 왼쪽에는 공기 중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이고요. 오른쪽은 공기 중에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입니다. 두 공식은 쌍대관계를 가진 것으로 식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상수 그리고 Q와 M만 바꿔주면 두 공식을 쉽게 알게 됩니다. 일석이조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여기서 Q 하나를 빼면 전기의 세기가 되고요. 여기서 R을 빼면 전위가 됩니다. 이 공식이 두 자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여기서 M 하나를 빼면 자계의 세기가 되고요. 여기서 R 하나를 빼면 자위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Q랑 M이 빠지고 여기서 R이 빠집니다. 이처럼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해나 암기를 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이론 문제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로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도전하시는 분들 꼭 합격하시고 모두 취업 성공하세요. PD님, 우리 학교 홍보하는 시간 좀... 아니,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이야! 취업!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걱정하지 마세요! 최신 장비와 시설이 있어요!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더 많아요! 먹는 거, 자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숙사비 월 10만원! 이런데도 폴리텍 안 올 거야? 빨리 와! 빨리 와!